작전역 초역세권에 있는 현장 하마TV 손흥민이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총 1개동 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주차는 150% 광폭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근처에는 작전시장이 이렇게 코앞에 있고요.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인프라가 잘 형성된 지역입니다. 심지어 작전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괜찮은 현장이에요. 아 맞다, 학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현관문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복층이 없기 때문에 개인 텃밭이나 바베큐 파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현장입니다. 계양 신도시, 대장지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이 계양구에 핫한 현장이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소개를 나왔냐? 가격도 괜찮고요. 역세권, 거기도 초역세권이에요. 여기서 전력질주로 1분만 가시게 되면 작전역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 아주 좋아요. 대단지 밀집돼 있어요. 앞에 재래시장 있어요. 초, 중, 고 도보로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핫한 현장 하마TV 손흥민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의 현장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밑에는 반짝반짝한 전실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 이쁘장하게 나와있죠?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신발장은 두 개. 자주 신는 신발은 밑에 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달려있습니다. 이걸로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중문은 상단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망임유리 처리된 저소음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환하게 바닥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바로 들어오셔서 옆쪽에 있는 메인 화장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집 크기에 비해서 화장실이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가 메인 화장실 크기예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세면대, 거울형 붙박이장, 변기,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장이 무려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 엄청난 사이즈로 잘 나온 거고요. 메인 화장실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여기가 거실이에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그렇게 크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아담해요.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렇다고 되게 작은 집도 아니에요. 아토라고 쇼파홀 사이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그래도 3m 20이 나와요. 이 공간이 3m 20입니다. 이쪽에 4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가시고요. TV 60인치나 70인치 정도 TV를 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 사이즈입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실내 조명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집의 인테리어를 조금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간접 조명등까지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실 사이즈까지 다 봤고요. 이 거실 맞은편에 있는 한번 주방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주방이에요. 네, 주방은 기본 기업자용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또 잘 나와 있네요. 전자레인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전기밥솥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이 아담한 현장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식탁 구비를 해놨습니다.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화쇄코 환풍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은 상당히 깊어요. 코브라 수정까지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상부장, 하부장, 공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까지 다 갖춘 집이에요. 옆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또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딱 나오죠.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 주방 옆에 3번 방이 있어요. 3번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우, 방치고 창문이 되게 크게 잘 나왔네요. 자, 사이즈 한번 가볼게요. 자, 가로가 2m 30, 세로가 2m 70, 2m 30, 2m 70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고요. 이쪽에 싱글 침대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컴퓨터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공간 그렇게 비좁지 않게 쓰실 수 있는 3번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방까지 다 보셨고요. 여기 창이 넓고 해가 잘 들어와서 방이 되게 밝아요. 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 손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녀들 방은 밝게 해줘야 된대잖아요. 여기를 자녀 방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3번 방인데 보통 자녀 방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녀 방이에요? 왜? 막내 방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방까지 보셨고요. 이 3번 방 또 옆에 있는 2번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둘째 방이네요. 근데 3번 방하고 2번 방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사이즈 한번 가볼게요. 가로가 2600, 세로가 2600,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딱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여기도 3번 방과 마찬가지로 싱글 침대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뭐 여기 조그만 붙박이 의자 하나 설치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번 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는 화장실도 그러고 다용도실도 그러고 아이야. 네, 넓게 잘 빼놨네요. 세탁기를 이쪽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설치하셔도 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탁기를 두 개를 동시에 설치하셔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건조기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안 쓰는 짐들 이런 거 잘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 다용도실을 아이고 이거 자꾸 소리가 나네요. 이 다용도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넓게 큰 사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집에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 3번 방하고 2번 방하고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안방은 또 크게 나왔어요. 2번 방은 안 작은데? 아니 조금 안방 좀 줄이고 2번 방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빅부장님 거기서는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 살짝 들어와 보세요. 오, 여기도 넓네요. 안에 있는 공간이. 제가 이쪽 가서 한번 지어드릴까? 사이즈를. 네. 안방 사이즈가 세로가 4,300개 나와요, 여기. 아, 이 면이요? 네, 이 면이 그러면 한 15자 정도 네,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로가 3,300. 4,300, 3,300이에요. 이거, 여기 뭐야, 대단지 도시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같은데, 네. 한 29평형 되는 안방 크기예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안방은 진짜 크게 잘 나왔네요. 네. 여기에 킹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족이 많다, 애기들이 좀 있다 하면은 패밀리 침대 같은 거 놓으셔도 되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딱 여기다가 킹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 아까 영상에 보였던 이 공간에다가 장 설치하셔갖고 붙박이 장으로 쓰셔도 안방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크게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오늘 너무 빨리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막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막 아담한 집이 아니에요. 집값은 그거에 비례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오늘의 현장 가격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현장 어떠셨어요? 구독자님들 생각에는 뭐 이 현장이 좀 작을 수도 있다. 아니다. 뭐 이 정도 구조면 괜찮다. 요렇게 또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 현장 분양 가격은요. 2억 초중반이에요. 보세요. 작전역 전력질주로 하면 도보 1분 거리예요. 초, 중, 고등학교 도보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재래시장까지 있어요. 초초초 역세권 지역, 역세권 빌라예요. 그런데 가격이 2억 초중반이에요. 2억 중반이 아니에요. 2억 초중반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구조면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엄청 저렴하게 나온 현장이에요. 심지어 대출도 잘 나와요. 실입주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현장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해드리겠습니까? 뭐 초역세권에 이렇게 인프라가 잘 형성된 지역인데.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의 매물번호가 있을 거예요. 이 번호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저 하마TV 손흥민한테 빨리 전화 주세요. 제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월드클래스 같은 꿀매물을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손흥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